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요. 판매 상세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음, 기본키는 어, 판매 번호와 상품 코드 두 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상품 코드 필드에는 네 글자의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네 글자를 표시하시는데 대문자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대문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부등호 크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문과 한글이 아니라 영문. 어 또는 숫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수 입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호를 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를 네 글자 입력될 수 있도록 a 네번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음세 번째입니다. 수량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수량 필드에는 0보다 큰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0보다 큰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0 이하의 금액이 입력되는 경우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요.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 판매 상세 테이블에 대해서 세 가지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작성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어, 네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어서 테스트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음.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매출 일시 필드에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만 입력되도록 어,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 그러면 어, 기본값에 오셔서요. 날짜와 시간 둘다 표시하는 거네요. 나우라고 입력하시고요. NOW 가로 열고 닫고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매출 일시에 대해서 기본 값 입력하셨고, 매출 일시 필드를 연월일 시분 초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형식, 형식에 가셔서요. 그 다음,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연월일 시분 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기본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비고 필드를 아래쪽에다가 비고 필드 비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긴 텍스트로 설정하시오라고 작성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어, 총 452020점의 문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음 2009년도 신상 신상품 테이블에 데이터를 상품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시오. 네, 추가 쿼리를 작성하는 거네요. 만들기 가시고요. 쿼리 디자인 가시고요. 어, 가져오실 테이블은 2009년 신상품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어, 2009년 신상품 테이블에서 첫 번째 발주 가능과 납품처 필드는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시오. 그럼 납품 어, 발주 가능 뺄 거예요. 상품 코드 그다음에 상품명, 원가, 다음 발주 가능 빼니까 등록일, 과세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다섯 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그다음 조건에서 어, 발주 가능은 필드가 Y인 레코드만 추가시오. 하 여기에 지금 발주 가능은 없죠. 가져는 오시는데 표시는 안 하실 거고요. 조건에다가요 어, Y 대문자 Y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주 가능에 Y라고 표시된 데이터만 어, 추가하겠습니다 라고요. 추가 쿼리를 작성하실 거니까 쿼리 도구의 디자인에 오셔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음, 상품 정보 음, 테이블이 있어요. 상품 정보 테이블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상품 정보 선택하시고 확인. 네, 그다음 음, 현재 작성한 내용을 음,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저장 클릭하셔서 2009년 신상 품 추가라고 커리 이름을 2009년 신상품 추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실행 한번 해 보시면 총 20개 행이 추가되었습니다. 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어, 판매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판매 내역 테이블에 대해서, 음, 조회 속성, 결제 수단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탭에 가시고, 현재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콤보 상자로 바꾸라겠습니다.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어, 판매 내역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행 온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선택하신 다음, 판매 내역 테이블에 결제수단, 판매 내역 테이블에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결제수단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합니다. 결제수단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릿 음, 어, 테이블 표시된 영역에서 마우스 오르, <laughs>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한번 누르시고요. 속성 시트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 중복된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고유한 값만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십니다. 다음은 음. 돌아오셔서요. 이제 판매 내역 테이블에서요. 목록 값 위에는 입력될 수 없도록 하시오.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 라고 바꿔 주시고 저장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데이터 테이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작업하셨던 결제 수단에 가셔서 이렇게 콤보 상자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문제 1번 db 구축 문제에 세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정보 폼에 어, 모든 자료를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상, 상품 정보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화면에 속성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 폼 자체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요. 어, 데이터에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그래서 커리 작성기를 불러오실까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는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별표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상품 정보의 모든 테이블을 가져올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 상품 정보 테이블에 가서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화면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세요. 폼을 선택하시고요. 형식 탭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요. 어, 폼이 기본 폼과 하이폼이 있는데 안쪽에 본문에 있는 건 하이폼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기본 폼이에요. 근데 기본 폼은 하나의 레코드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보기에 단일 폼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어, CMD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조회, 조회 명령 단추네요. 선택하신 다음, 어 컨트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다음과 같이 음, 문구를 표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 팁 텍스트에다가 상품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라고 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코드를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테스트, 어, 문구가 표시된다는 거예요. 입력한 후 어, 클릭하세요. 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컨트롤 팁 텍스트에다가 음, 컨트롤, 이, 이, 이 자체를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마우스 갖다 놓으면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라고 어,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세요. 하셨고요. 다음은 음, 네 번째입니다. 과세 컨트롤을 과세 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바꾸래요.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 바꿔주시고요. 행 온번에다가 데이터 탭에 가셔서 행 온번에다가 어, VAT 그 다음에 FRE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테이블 커리가 아니라 두개 값만 표시하겠습니다라고 값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VAT 세미콜론 줄바꿈하게 세미콜론 FRE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상품 정보 폼의 본문에다가 판매 상세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어, 하이 폼 하이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본문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표시된 하이폼 마법사에서요 음, 문제의 판매 상세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어, 목록에서 하나가 있네요. 상품 코드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다음 음, 판매 상세라고 폼에 입력하시 어, 표시가 된 상태에서 어, 마침 누르시면 되고요. 어,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하이폼은 들어가 있는데 이 하이폼 위쪽에 레이블 이 부분이 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선택하시고 삭제 한번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폼 문제에 어, 위에 레이블을 표시할 건지 안할 건지는 제시된 그림을 꼭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시고 폼보기에 가셔서 하이폼이 들어가 있는가? 그다음에 어, 컨트롤 팁 텍스트 입력하신 내용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그 다음에 과세에 음, 아까 입력하셨던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상품 정보 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그 다음 상품 정보 폼에서요. 어, 맨 아래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총 판매 금액이라고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dsum 함수를 이용해서요,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금액 필드의 합계를 표시하시오. 어, 계산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d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디썸의 첫 번째는 필드입니다. 어떤 필드의 학계를 구하라고 했냐면요. 금액 필드, 금액 필드를 필드명 대가로 묶어서 금액 필드에 대해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테이블입니다. 어느 테이블에 가서요? 판매 상세 테이블에 가서 어, 금액 필드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품 코드에 대한 상품 코드, 해당 상품 코드에 해당한 어, 금액 필드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요, 어, 상품 코드가 코드가 같습니까 어, 입력받은 값이 음, 상품 코드 컨트롤의 이름 이름은 동일한데요, 어,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 그 다음 큰 따옴표 조건을 닫아 주시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조금 수정하실 부르, 부분이 있죠. 작은 따옴표 끝나는 부분에서 큰 따옴표 닫으시고 입력받는 상품코드의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하시고요. 디섬에 대한 가로 맨 끝에서 닫아 주시면 돼요. 서 판매 상세 테이블에 가서 금액 필드의 합계를 구하실 건데요.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은 상품 코드 필드와 동일해야 되는데요. 어, 폼에 있는 상품 코드 컨트롤과 동일한 데이터에 금액 필드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 어, 폼 보기에 가셔서. 총 판매 금액이 제시된 그림과 같이 구해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음, 판매, 상세, 판매 내역 상세 폼. 네, 두 번째 있나요? 판매 내역 상세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어 txt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txt 수량 컨트롤 값을 변경하면 어, 이벤트에 가셔서 변경하면 after update 이벤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fter update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르십니다. 다음과 같이 어 기능 다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TXT 금액은 TXT 금액은 같습니까? 어 TXT 원가 곱하기 수량과 같습니까? 아, 아 TXT 금액에다가는 TXT 원가 곱하기 TXT 수량의 결과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TXT 금액은 TXT 어, 원가 곱하기 TXT 수량을 곱한 값을 txt 금액에다가 넣으실 거고요. txt 가, 과세 컨트롤 값은, 음, vat면, 음,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txt 과세가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이 vat여서 이, 이다면, then, 이면, txt 부가세 컨트롤에다가는요, txt, 부가세 컨트롤 에다가는, 음, txt 원가 곱하기, txt 원가 곱하기, txt 수량 곱하기 0.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1. 결과 값이 입력되도록 하고, 그 이의 경우에는, s, e, l, s, e, 어, 이 경우에 대해서는 txt 부가세 컨트롤에 0이 입력되도록 txt 부가세에 0이 입력되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구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음, if 문을 이용하셨구요. 작성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 현재 폼은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살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보고서 판매 정보 상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번째 음 어, 문제의 본문 영역에 봤더니 다 언바운드 되어 있어요. 텍스트 상자에 첫 번째 텍스트 상자 선택했더니 TXT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TXT 번호? 어, 문제에서 TXT 번호는 따로 없네요. 두 번째 TXT 판매 번호부터 갈까요? TXT 판매 번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을 판매 번호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음, TXT 매출 일시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매출 일시 그 다음에 txt 원가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원가 선택하시고, txt 수량은 수량을 선택하시고, txt 금액은 금액 필드를 선택하시고, txt 부가세는 부가세 필드를 선택해서 각각 연결시켜 주십니다. 다음은 txt 수량에 대해서 txt 수량, 컨트롤 값이 5보다 큰 경우에는 진하게 표시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서식의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새 규칙 이용하실 거고요. 어, 다음 값, 필드의 값이 다음 값보다 크다면, 다음 값보다 크다면, 컨트롤의 값이, 음, 다음 값보다 크다, 큰 경우, 값 5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오보다 큰 경우에는 진하게 표시하라고 했어요. 글꼴 서식을 진하게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음, 상품 코드 머리글 선택하시면 TXT 상품 표시라고 되어 있고요. TXT 상품 표시 컨트롤에는 음, 컨트롤 원 번에다가 상품명과 상품 코드 필드를 어, 표시 예와 같이 음, 표시대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요. 상품명은, 상품명은, 음, 연결해서, 엠퍼센트 연산자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다시 엠퍼센트 연산자 상품 코드를. 그리고 나서, 다시 엠퍼센트 연산자 어, 문자 처리하셔서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명 가로 열고 상품 코드 표시될 수 있도록 앞까지의 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본문에 첫 번째 있었던 t x t 번호에 대해서는요, 1년 번호를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컨트롤 온번에는 1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누적 학계에 가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1년 번호로 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음, 상품코드 바닥글에서요. TXT 어, 전체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번에다가 금액 필드의 합계를 표시하세요. 썸 입력하시고요. 금액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하셔서 문제 제시된 어, 보고서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어, 작성이 되어 있나, 음, 엄마운드 되어 있어서 데이터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TXT 수량 부분에 5 이상인 데이터는 이렇게 굵게 되어 있죠.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상품 코드, 상품명 상품 코드 표시가 되어 있고요. t x 번호, 일련번호 1, 2, 3, 4, 5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전체 합계 구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인쇄, 어, 명령 단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는데, 매크로 이름이 문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어떤 매크로를 작성하시냐면 판매 정보 상세를 미리 보기. 음, 판매 정보 상세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보고서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음, 판매 상세 판매 정보 상세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합니다. 그다음 음, 조건이 있네요. 조건은 어, TXT 상품 코드에 입력된 상품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가셔서 외열 조건문에다가 어, 상품 코드가 같아야 합니다. 상품 코드는 같다는 그다음 현재 작업하는 모의고사에 그다음 폼에서 모든 폼에 현재 작업하는 어, 판매 네, 판매 정보상 어, 판매 내역 상세인가요 판매 내역, 정, 어, 상세를 선택하시, 판매 내역 상세를 선택하시고 판매 내역 상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TXT 상품 코드 TXT 상품 코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요 음, 문제에서 상품 코드를 상품 정보 네, 상품 정보에 가셔서 TXT txt 상품코드. 잠시만요. 지금 현재 폼을 잠깐 확인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상품정보폼에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를 작성하실 거고요. 어, 판매상 정보상세 음, 보고서를 보시는 거고요. 상품코드는 누구랑 같냐면 폼에 가셔서 어, 네, 지금 현재 폼이 지금 음, 네, 현재 폼 선택하시고. 다음에 txt, 문제 나와 있는 상품 코드. 상품 코드는 지금 어, 상품 정보죠. 잠시만요. 아, 네. 어, 문제에 지금 상품 정보, 판매 정보 상세 막 이름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헷갈렸는데요. 모든 폼에 오셔서요. 상품 정보 선택하시고, 그 다음 현재 폼이 상세 아, 상품 정보 폼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 폼에 오셔서 문제에서 TXD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t x 상품 코드가 한참 안 보여서 찾았네요. t x 상품 코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매 정보 상세라는 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실 거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현재 작업하는 상품 정보 폼에 t x e 상품 코드가 어, 상품 코드 필드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매크로 이름을 어, m 인쇄라고 저장합니다. m 인쇄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인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원 클릭에 오셔서 조금 전에 저장해 놓으셨던 매크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 폰보기에 가셔 갖고요. 여기, 어, 인쇄는 아까 txt 어, 상품 코드라고 했잖아요. 여기 txt 상품 코드에 해당한, 잠시, 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TXT 상품 코드라고 하면 여기는 아니고요 TXT 상품 코드 명칭이 아 여기 있네요. 어, 여기 조회 조회 콤보 그러면 <laughs> 저기 콤보 상자로 좀 표시하면 이야기 편했을 텐데. 네 TXT 상품 코드에서 너,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인쇄를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A743에 해당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보고서 완성과 그 다음에 매크로를 작성해서 인쇄 버튼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첫 번째 음, 업데이트 쿼리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어, 판매 상세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어, 테이블에 포인트 필드를 금액 나누기 어, 천의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요. 업데이트 단 어떤 필드를 업데이트하실 거냐면 포인트 필드를 업데이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업데이트하시냐? 금액 필드에다가 나누기 슬래시 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선을 입력하셔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다음 금액 필드가 5만 이상인 경우만 대상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필드를 오셔서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5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음, 네, 이거를 저장 한번 할까요? 커리 이름을 포인트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쿼리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시오. 실행 한번 눌러 보시면 138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라고 표시가 되네요. 이해 예 한번 하시고 포인트 계산 쿼리를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 클릭하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상품 정보 테이블 추가하시고요, 판매 어, 상세 테이블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어, 근데 두개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판,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테이블을 이용해서 상품 코드별, 상품 코드별, 어, 판매 번호의 개수와 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세요. 그러면 둘이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의 상품 코드를 가지고 둘이 조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드래그하시면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내부 조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행만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음, 우리 필요한 상품 코드 가져옵니다. 상품 코드, 상품명. 그다음 판매 횟수. 판매 횟수는 어, 판매 번호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번호의 개수. 그다음 음, 수량의 합계. 네, 그래서 상품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음. 번호의 개수. 개수. 그러면 요약에 가셔서 개수로 바꿔 주시고요. 수량의 합계로 바꿔 주시고 또 하나 텍스트도 미리 얼라이언스 할까요? 판매 횟수라고 수정해 주시고 수량은 판매 수량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럼 일단은 제시된 그림과 같이 얼라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 하셨고요. 그다음에 조건이 있었어요.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도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 두개 테이블에 일치하는 내용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잠시 확인해 보시면 일치한 데이터가 51개, 두개 테이블에 일치한 데이터가 51개만 표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도 표시하시려면 조인 속성을 더블클릭 하시고요. 판매 상세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상품 정보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어, 아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어, 상품 판매 상세보단 상품 정보가 맞긴 해. 3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품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난 판매 상세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가시면 전체 레코드가 73개. 그래서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비어 있는 데이터가 좀 있어요.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 속성이 좀 다른 거는 누가 먼저 드래그했냐 그 차이인 것 같고요. 어, 상품 정보가 판매 상세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셔서 상품 정보의 모든 데이터를 레코드를 포함하고 판매 상세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한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더 수정해 보신다면 음. 네 쭉쭉 어음네 맞습니다 지금 오름차순도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품코드가 보니까 A B C D 되어 있어서 정렬에 오셔서 오름차순 해주시면 더 정확하실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저장 누르셔서요 커리 이름을 상품별 총 판매 수량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을 하기 위해서 두개 테이블 조인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조인 속성에서 좀 바꿔주시면 돼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커리를 작성하시는 내용이니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져실 테이블은 어, 사원 테이블과, 그 다음 판매 내역 테이블 더블 클릭합니다. 이제는, 어, 두개 테이블 조인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사원 코드 가져오시고요. 이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입사일 필드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3개의 필드를 가져오셨고요.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의 사원 코드와 이름, 입사일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전체 58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어,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다. 그럼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두개 테이블 간의 조인 속성에서요. 사원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판매 내역에서는 어,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하시고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전체 데이터가요. 음, 아까하고 다르게 숫자가 61이라고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 입사율이 있어서 지금 화면에 네, 확인은 되진 않지만 음,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판매 내역에는, 판매 어, 판매, 어, 사원 코드가, 사원 코드 하나를 가져와서요. 사원 코드가 표시하지 않고, is null 이라고, 비어 있는 것만 좀 추출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네. 다시 한번요. 상, 이 is null, 판매 내역에 is null 한번 해보시면,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음 사원 테이블로 하게 되면 이은 어린 게 없어요 사원 테이블이면 모든 사원에 대한 정보이고요 사원 코드 중에 어 판매 내역에 가서요 판매 내역에 가서 없는 거 우선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음 잊은 어리라고 하지 않고 조건을 주지 않고요 우선 표시해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여기 이 사원코드는 사원 테이블에 있는 사원코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조인 속성을 해놨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어, 판매 내역의 사원코드는 실제 판매 내역이 있었던 사원코드만 표시가 되고요. 어, 이 사람은 판매된 게 없는데요. 라고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에 어, 판매 내역이 한 번도 없는 음, 비어 있는 데이터에 직원의 사원 코드와 이름과 입사일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 조건을 is null이라고 비어 있습니까라고 작성한 거고요 어, 이렇게 작성하시면 사원 코드와 그다음 판매 내역 사원 코드가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 상에만 어, 판매 내역에 사원 코드를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해제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원 테이블에 가서 사원 코드와 이름과 입사를 추출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실제 판매 내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죠. 그래서 어, 한번 판매 경험이 없는 직원에 대한 정보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판매 미 경험사원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미 경험사원.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음, 네 번째도, 어, 커리 문제인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 만들게 가셔서 크로스탭 커리를 작성하는데 음, 상품 정보 테이블 하나만 이용해서 만든다면 커리 마법사 이용하셔서요. 크로스탭 커리 마법사 확인. 그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상품 정보 다음 누르시고요.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는 과세 핵 머리글로 사용하실 거고요. 다음 열 머리글은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등록일을 가지고 연도를 이렇게 추출하시면 돼요. 연도를 표시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 교차하는 부분에 상품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다음 누르시고요. 어, 커리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음, 커리 이름을, 어, 연도별, 자세구 분이라고 넣으시고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디자인 수정 한번 하시고 마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음, 음, 네 여기에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연자를 쓰셔도 되고요. 이열 함수를 통해서도 사실 작성할 수 있어요. 왜냐면 2007년, 2008년, 2009년 연자가 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연을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음, 우리 확인해 보시면 과세와 2007, 2008, 2009 근데 여기 합계 상품명은 제시된 그림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음, 합계 상품명 선택하시고 지우시면 되고요. 어, 포맷을 이용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또는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열함수를 이용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열함수를 이용하시면 이열 그다음 등록일에 가서 연도만을 추출한 값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하셔도요. 2007년, 2008년, 2009년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전체 레코드 두개 맞고요. 현재 작성한 내용 커리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